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한 달 동안 기출 문제를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제 페이지 308페이지부터 볼 건데요. 기출 문제를 보실 때 주의할 점. 첫째, 너무 옛날 문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6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10년 막 이런 것들은 이미 출제 경향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민법은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다 보면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나올 만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나올 만한 부분이 정해져 있고, 문제가 유사하게 출제된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출제하시는 분한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뭔가를 자료를 주겠죠. 뭘 주겠습니까? 기출 문제겠죠. 그동안 우리 인력공단에서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기출 문제를 드릴 거고, 그 기출 문제를 근거해서 뭐 하는 거죠? 올해 시험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이 뭐죠? 대부분이 아니라 100% 뭐 합니까? 유사하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요 기출 문제를 참고해가지고 올해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 시험 문제도 요 기출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와 100% 뭐죠? 유사할 거다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똑같은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다. 그잖아요, 그죠? 참고해라고 줬더니 그걸 베끼고 앉았어요. 그럼 뭐, 이건 어디가 돈 받기 쪽팔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사하긴 하지만 100% 뭐죠? 똑같은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다. 이런 얘기니까. 따라서 우리가 문제를 보실 때 답을 외우는 거는 전혀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왜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고쳐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말씀드렸냐면 너무 옛날 문제 보지 마시고요. 최근 한 5, 6년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올해 시험 문제는 100% 유사하게 출제될 건데, 다만 똑같은 문제는 단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문제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 이거죠. 자, 308페이지입니다. 제가 문제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기출 문제 보기 전에 대표 사례 문제 해가지고 종합적인 문제를 좀 보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할 거고요. 1번 보시면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을 신축, 시효취득, 동산의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한다. 맞아요. 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원시취득이라는 건 충분히 알수 있고, 시효취득이나 선의취득은 전 권리자가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따라서 나에게 소유권이 처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으로 이해하고요. 1번, 갑이 을소의 토지를 저당잡은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맞죠?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한다고 하죠.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의 순위 승진했어요. 그러면 2순위 저당권이 1순위로 승진하는 경우는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작용의 변경이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의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요.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됐다면 똑같은 저당권이긴 한데 좀더 힘이 센 저당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는 권리의 내용상 변경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이 소유하는 가구 을에게 매각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만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거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이는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 권리의 이전적 승계이다. 맞는 질문이고, 이전적 승계 중에서도 포괄 승계가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관련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초가 있다면, 기초적인 내용이 있다면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많지 않아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입니다.
자, 법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는 일단은 뭐한 거죠? 유효한 거예요.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 비로소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서로 그것이 나쁜 짓이라 하더라도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세금 회피죠. 세금을 회피하고 채무를 회피하고 또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거죠. 비자금을 만들고 범죄자금을 만드는 것은 물론 반사회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비자금 범죄자금을 은닉하는 행위는 숨기는 행위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투기 행위도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죠? 이익 추구 행위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지 않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2번입니다. 다음, 갑을 간의 법률 행위 중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뭘 물어봐요? 유효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무역업자 갑의 밀수자금으로 쓸 용도로 을로부터 돈을 차용했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돈을 차용했거든요. 그러면 돈을 차용하는 것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죠? 다만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밀수자. 그럼 이거는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돼야 또는 알려져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표시가 안 됐고 알려지지도 않았다면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이런 거 조심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기가 반사회적인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도박 자금을 쓰려고 돈을 차용했다. 그러면 그냥 반사회적으로 생각하시는데 돈을 차용하는 건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돈을 차용하게 된 동기가 뭐죠? 도박이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요? 도박이라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비로소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답은 5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반사회적이죠. 1번, 유부녀 갑과 유부녀 을이 불륜관계를 계속하기로 하고 이를 어기는 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 2번, 동업자 갑과 을이 갈라서면서 갑이 평생 동안 동업의 내용에 대한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지나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년 동안 못한다, 6개월 동안 못한다 이런 거 가능해요. 그렇지만 평생 동안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반사회적이고요. 3번, 갑은 국가기밀을 빼주기라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반사회적이고. 4번, 공무원 갑은 퇴직시까지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하기로 하고 을로부터 돈을 받았다. 자, 우리가 수업시 이런 거 있죠. 행위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더라도 돈이 금전이 결합되면 뭐죠? 반사회적인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공무원이 퇴직시까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은데 뭘 받기로 했죠? 돈 받기로 했죠?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인 거.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그다음 3번은 이제 이중매매죠.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와요. 일단 개념은 말씀드릴게요. 자,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유효하죠.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는 선악불문하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은 그러면 뭘할수 있느냐?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의 한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별도로 이행이익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왜냐하면 이중매매는 유효하기 때문에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 선악불문하고 뭘 갖는 거죠? 소유권을 갖는 거죠. 다만 이것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무효일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왜 무효가 되냐면 우리 판례 따른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아직도 있냐면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매도인인 소유권자는 자신이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매수인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등기 준것은 뭐가 되냐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에 반해서 제1매수인이죠. 첫 번째 산 사람은 제2매수인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매도인을 통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요 이중매매가 무효인 이유는 반사회적에서 무효잖아요. 반사회적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니까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한다. 선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중매매가 사회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취소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만 정확히 기억하셔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냐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3번 보시면 갑이 그의 부동산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으나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 갑의 배임행위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 제2매수인이 뭐 했어요?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이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임을 알 수가 있죠.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였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았다. 판례가 할 때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X 반사회적 무효죠. 왜요? 적극 가담했으니까. 2번 갑과 병사의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X입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강행복귀 위반하고 반사회적인 것을 동일시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강행복귀 위반하고 반사회적인 건 다른 거죠.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목적의 유효권에서 첫째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목적이 가능하고 목적이 적법하고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회적 타당성에서 뭘로 내요? 반사회적. 적법성에서 뭘로 내요? 강행복귀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강행복귀 위반하고 반사회적인 것은 뭐예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따라서 이것이 적극 가담했다는 이유로 무효인 것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인 것이지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의신탁은요. 무효예요. 왜 무효인 거예요?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했잖아요. 그 법에서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어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복귀 위반이니까 뭐인 거예요? 무인 거예요. 그럼 명의신탁이 반사회적인 거예요? 반사회적이지는 않아요. 명의신탁 주로 왜 합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고 돈 안 갚으려고 하고 범죄적은 비자금 뭐예요?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 본성의 발현인 거거든요. 따라서 명의신탁이 무효인 것은 강행복귀 위반이어서 무효인 것이지 명의신탁이 뭐인 건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강행복귀와 반사회적인 것은 뭐죠? 전혀 별개의 문제고 따로 따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3번 갑은 병은 소유권은 불법 원인급여이지만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이유는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이고. 4번 을은 병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인을 대위해서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냥 말소 청구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옳은 것은 뭐죠? 5번이죠.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죠?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준법률행위인 것은, 자, 준법률행위가 뭐예요?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준법률행위고, 준법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의사의 통지, 각종 체고와 거절이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 채무이행의 체고. 체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니까. 답은 뭐죠? 3번이죠. 2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짝지어진 거, 이렇게 문제 쉽게도 냅니다. 1번. 저당권 설정은 말 그대로 설정적 승계지 뭐가 아니에요? 이전적 승계가 아니죠. 2번. 소유권의 포기는 승낙을 받지 않고, 답은 그래서 1번이 답이고, 그죠? 2번. 소유권의 포기는 승낙을 받지 않고 할수 있으니까 단독행위고, 누구한테 포기한다고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물. 2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리, 승낙이 연착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객관적 사실을 알려준다. 관념의 통지고요. 4번. 무주물 선점도 원시취득이고요. 5번.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 최고도 뭐가 되는 거죠?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 답은 뭐죠? 1번이네요. 3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이죠. 자, 우리가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 성립요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가끔 나오면, 어서 오십시오. 예,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는 뭐냐면,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유물계약이죠. 유물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유물계약이에요. 유물계약이 뭐가 있어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금고. 그래서 우리가 성립요건 하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떠올려도 뭐가 떠올려야 되냐면 유물계약이란 말이 팍 떠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력발생요건, 유효요건 하면요,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돼요.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이 무효가 뭐예요? 유동적 무효잖아요. 그러면 무효가 유효로 뒤바뀔 수 있다. 그 요건이 결국 뭐예요? 유효하기 위한 뭐가 되죠? 유효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라면 유동적 무효다.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무권대리행위도 뭐예요? 유동적 무효죠. 왜요? 본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무효지만 본인이 뭐 하면요?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 추인은 뭐죠? 유효요건이죠. 세 번째, 정지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 뭐예요?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이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고요.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의 조건의 성취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인 거죠. 네 번째, 시기. 자, 시기가 뭔가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말은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해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 시기부 법률행위에서 기한의 도래도 뭐가 되는 거죠? 유효요건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보시면 3번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유효요건이 아닌 것은 하면 뭘 찾아야 돼요? 성립요건을 찾아야 돼요. 성립요건에 가지고 뭘 찾으면 돼요? 유물계약을 찾으면 되는데 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없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뭘 찾아내셔야 되냐면 유동적 무효가 결국 뭐예요? 유효요건이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닌 것을 찾아내시면 돼요. 뭘 찾아내시라고요? 유동적 무효가 아닌 거. 기억나시나요? 농지 취득자격증. 농지취득자격증명은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농지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해.
요 농지 취득자기 등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뭘 못해요? 등기를 못해. 그뿐이지 매매가 뭐인 건 아니에요? 무효인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농지 취득자기 증명이 없더라도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지만 다만 자기 앞으로 뭐만 못할 뿐이요? 등기만 못할 뿐이에요. 따라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뭐가 아니에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니까. 결국 뭐도 아닌 거죠? 유효요건, 효력발생요건도 아니니까. 결국 요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예요? 유동적 무효예요. 1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2번, 정지조건부 법률의 조건의 성취. 유동적 무효죠? 그 다음에 4번은 뭐 너무 쉽죠. 법률행위 내용의 적법성. 5번 유동적 무효네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 걸칭이 하가요. 그죠? 자, 요 3번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무얼 물어보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다음 중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물어보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그죠? 그럼 결국 우리가 유효요건 하면 뭐가 찾아야 돼? 유효요건이 아닌 것을 찾으면 뭘 찾아요? 성립요건, 요물계약이나 그 다음에 농지취득자격 장면, 아 농지취득자격 증명 둘 중에 하나를 뭐 하시면 돼요? 찾아내셔야 되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법률행위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채권행위. 채권행위가 뭐죠?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죠. 따라서 교환이나 매매나 임대차는 다 뭐죠? 채권행위고. 이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X네요. 왜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행위이긴 하지만 채무자에게 해제하겠다고 뭐는 해야 돼요? 얘기는 해야 되니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처분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5번 4번 유상행위 임대차. 5번 무상행위 증여죠. 5번 다음 중 의무부당행위가 아닌 것은.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가 생깁니까? 채무가 생기겠죠. 그죠? 따라서 요 채권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의무 부담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본 건 뭐예요? 다음 중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쉽게 느끼니까 좀 까다롭게 느끼지라고 어떻게 낸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면 뭐로 바꿔서 읽어보면 되냐고요? 다음 중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그럼 채권행위가 아닌 것은 뭘 찾으면 되는 거죠? 처분행위를 찾으면 되겠죠? 처분행위는 뭐가 있습니까?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가 있는 거죠. 물권행위는 뭔가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준물권이라는 말은 물권에 준한다는 말이 아니니까 뭐예요? 물권이 아니죠. 물권이 아닌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 그러면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거 처분행위가 나와 있죠? 답은 5번이에요. 왜요? 채권의 양도는 뭐죠? 준물권행위죠. 그죠? 동의하시나요? 자, 보세요.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면 을은 갑에게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죠. 그러면 1억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채권행위 뭐가 돼요? 의무 부담행위가 되는 거고요.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뭘 했냐면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뭐가 넘어가요? 채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아닌 권리가 넘어가죠. 그잖아요. 채권은 뭐예요? 물권이 아닌 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하면 채권이 병에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물권이 아닌 권리가 넘어간다. 물권이 아닌 권리가 변동되는 거니까 채권의 양도는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고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채권의 양도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교환, 임대차, 재매매 예약, 주택 분양 계약 다 뭐예요? 계약이죠, 계약.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죠. 넘기셔가지고 6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2번
선택법의 전매행위 제한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죠. 단속 규정이죠. 자, 강행법규 중에 단속 규정은 뭔가요? 위반하면 뭐는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경우 우리가 뭐죠? 단속 규정이라고 하죠. 실제로 우리가 단속 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는 수험적으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죠.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중간 생략 등기 금정이죠.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한 거죠. 혹시 중간 생략 등기가 반사회적인 건 아닌가요?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합니까? 세금 안 내려고 하죠. 그죠? 따라서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강행법규인데, 강행법규 위반인데 그 강행법규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하다 걸리면 뭘 받아요?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예요? 유효한 거죠. 그 다음 주택법의 전매 대안이죠. 주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매 금지 규정이죠. 이것도 뭐죠? 단속 규정입니다. 따라서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에서 전매하다 걸리면 뭐는 받습니까?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이게 뭐죠? 단속 규정.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 다양하게 이것저것 뭐 음식물 뭐 무허가 음식점 뭐 이런 걸 막 외우고 있어. 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인데 왜 그 무허가 음식점이죠?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솔직히 좀 욕심을 낸다면 왜 이것이 처벌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인지 이해하시면 좋죠. 아무튼 이게 뭐죠? 단속 규정이에요. 따라서 무효가 아닌 것이 2번. 주택법의 전매 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 약정은 단속 규정 위반이니까 처벌은 받지만 행위 자체는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인 거죠. 3번. 관할 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자, 이건 우리 뭐냐면 제가 학교 이사장이에요. 학교. 근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짜증이 나가지고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해가지고 그날 밤 학교 운동장 팔고 건물 팔고 그러면 애들이 학기 중에 뭐예요? 길거리를 나앉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잘립니까? 교육부 장관부터 잘리겠죠? 실제 우리가 요새 계약을 못하잖아요. 계약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만약에 했다가 아이들이 뭐 한 7, 8명만 감염되더라도 아마 교육부 장관 물러가라 막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학교 기본 재산을 처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으면 뭐예요? 무효예요. 나중에 허가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뭐냐면 유동적 무효. 일단은 뭐예요? 무효였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뭐로 바뀌어요? 유효로 바뀌니까 유동적 무효고요. 따라서 무효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나왔는데 또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시험 출제 오릅니다. 왜 오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법인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민법의 법인을 공부하게 되면 이걸 공부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시험 출제 우려이기 때문에 오류인 거죠. 잘못 출제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이죠. 그죠? 중요한 건 아니라는 얘기. 그 다음에 4번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한 판사회적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공무원의 직무죠. 정당의 직무를 집행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뭐죠? 반사회적이에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2번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아예 내연역이 한 중요 이것도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3번 수중자가 부동산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어요. 일종의 이것도 뭐예요? 이중 매매죠. 그죠? 적극 가담했으니까 반사회적이죠. 4번 관계 당사자의 전원의 합의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 다시 말씀드리면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 위반으로서 처벌을 받지만 왜 한다고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진 않아요.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무효가 아닌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 중간 생략이 되는 거죠. 5번 더 이상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5번 그 다음에 8번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아닌 것은 1번 과도하게 중요한 위약불약죠.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겠죠. 2번 도박자금 반사회적이고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무조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정당하게 본대로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기로 하면요? 돈 받기로 하면 반사회적인 거거든요. 따라서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4번 또 나왔네. 그죠? 4번이 아니라 약방이 아니죠. 답은 뭐죠? 5번이에요.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여기 나와요. 채무 회피죠. 그렇습니까?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라는 말은 돈 갚기 싫어서. 그죠? 돈 갚기 싫어서. 이건 뭐예요? 채무 회피고요. 채무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행위는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누님 말씀드리지만 막 이것저것 외우지 마세요. 그죠? 기본 줄기를 잡으셔야 돼요. 9번입니다. 반사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무허가 건물에 있는데 하나도 반사질이지 않죠. 그죠? 니은번 처음부터 보험사가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물론 뭐죠? 반사회적입니다. 디귿번 변호사가 민사소송의 승소대가죠. 이거 좀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성공보수 받기로 했으면 무조건 반사회적인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는데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우리 판례가 2015년도에 뭐로 판시했냐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는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해요. 왜요? 이거는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따라서 디귿번은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1번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 알고 올 필요도 없네. 그냥 뭐예요? 반사회적인 거죠. 따라서 니은 니얼해가지고 3번이 답이죠. 10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기억이죠. 자 우리가 이 강박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참 이 강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냐? 이 문제인 거예요. 자, 우리 민법은요.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강박 자체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시해버린다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규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것은 아니냐? 이것도 있어요. 자, 우리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의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와 관련된 진이다. 따라서 무소속도는 어떻든 간에 줄 마음으로 준 것이니까 강박을 당해서 증여하기로 했다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지언정 뭐는 아닌 거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닌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다만 강박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로 평가된다면 이때는 의사 무능력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돼요? 무효가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반사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현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왜 이런 판례들이 자꾸 나오는 거냐? 이유는 뭐예요? 취소권은 행사기간의 제한이죠. 법률행위를 한때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요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고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요 기간이 지나서 취소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사면적에서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진의한 의사표시도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근데 뭐는 받아들였어요? 내가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였다라고 평가된다면 뭐라고요? 무효라는 말은 10년, 3년이 지났더라도 무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됨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을 잘 내게 되고 논점도 많으니까 요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돼. 그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따라서 기억.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법률에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아. 따라서 답이 될 수 없고 답이 그죠? 니은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다시 말씀드릴까요? 뭐라고요? 채무의 피 인간 본성의 발현이다.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죠? 디귿번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이게 뭐예요? 세금 회피죠? 그죠? 어떤 형태든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적이지 않아요. 4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을 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 했다면 반사회적이. 따라서 여기서 반사회적인 것은 리얼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11번 틀린 걸 찾네요. 1번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이게 왜 이런 판례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이 무효다. 그동안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과거까지 싹 무효가 되느냐? 그러면 내가 30년 전에 낸 그 성공보수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를 기준한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시. 따라서 만약에 2015년도 판례니까 2015년 전에 이루어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이고. 2번 반사의 질서의 법률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이것도 이렇게 기억하자랬어요. 자, 우리가 취소에서 취소는 취소권자를 배우죠. 그죠? 뭐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자, 대리승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무효를 공부할 때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는 공부를 안 하죠. 그죠? 왜요? 무효는 뭐예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다. 뭐가 되는 거죠? 맞는 질문인 거죠. 그 다음 3번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물론 맞겠죠. 그죠? 그래서 가게는 이게 반사회적이지 않았다가 이제는 뭐가 된 거죠? 반사회적인 것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4번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적 법률 무이다.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죠.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뭐 했다고요? 적극 가담하여 부동산에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 매매는. 자, 왜 무효입니까? 판사적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죠. 따라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합니까? 보호받지 못함으로 계속 보시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회 질서 법률에게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좀 쉬었다가요. 12번을 보도록. 제가 지금 5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시요. 죄송합니다. 너무 잘못 설명드렸네. 쉬는 시간의 압박 때문에. 자, 우리가 5번 다시 보시면
대리인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중매매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대리인. 그러면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도 누구만 가져다릅니까? 대리만 가져다지.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아요. 다시 읽어볼게요. 5번.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도 모르는 상관없이 반사적 범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면 반사의 질서의 법률 행위가 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요. 1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